이번 회의는 제가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날 대학로에 있는 한양 레퍼토리 시어터에서 본 드림플레이 태제 21 제작의 만약 내가 진짜라면 이라는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극작가 사이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작품 자체 안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 만약 내가 진짜라면 이라는 공연은 이 연극 작품은 러시아의 고골리의 검찰관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고골리의 검찰관은 어떤 건달이 시골의 작은 도시에 가서 고관 대작인 척하고 그 작은 도시의 지도층 인사들을 농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 구조와 병행되면서 만약 내가 진짜라면 이라는 작품은 중국에서 아무 지위와 권세가 없는 젊은이가 고관의 아들을 사칭해서 역시 지방 정부의 지도급 인사들을 농락하다가 결국에는 들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극장에 들어가서 객석에 앉아서 이 공연을 조금 보다 보면은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극장에 들어가서 앉았을 때는 이 작품이 오늘날 중국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이상해서 한참 공연을 보면서 추리해 보니까 이 작품은 중국의 197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날 때 나오는 영상의 자막을 보니까 이 작품은 1979년도에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왜 21세기에 오늘 공연하는 것입니까? 이 작품은 왜 오늘날 공연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의문이 들게 되죠. 거의 반백년 전에 중국에서 발표된 작품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의 시간적, 공간적인 차이를 뛰어넘는 인간의 보편성에 호소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연을 만든 팀은 그러한 전제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백년 전쯤에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을 하면서 시골 같은 데 젊은이들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여러 해씩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작품 안에 나오는 인물들, 주인공이 보내는 세월은 8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세월 동안 부패, 관료주의, 비효율성, 교조주의, 위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와 자기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청춘을 허비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젊은이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이었는데요. 누군가가 이 작품을 선정하고 공연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이러한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표현되는 삶의 아이러니, 인간들의 나약함, 어리석음, 비애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오늘날의 우리 관객들에게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이 작품이 선정된 이유는. 그러니까 이 작품의 본질과 장점은 문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연팀은 문학을 망각하고 개그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코미디를 포기하고 파르스, 소극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문학이 소홀해지면서 이 작품이 코미디가 아니라 개그가 되는 것 같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의 재치를 부리고 상황들의 어거지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배우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배우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 공연을 보면서 관객은 열심히들은 하는데 드라마가 잘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든가 분위기가 뜨지는 않는다. 설정된 것들이 그리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들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취향에서 봤을 때는 배우들이 너무 자주 너무 빈번하게 객석을 마주보면서 객석을 향해서 대사를 던졌습니다. 제 취향에서는 그리 마땅치가 않은데 왜들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배우가 객석을 마주해서 서고 말을 상대 인물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객석에다가 던진다는 것은 한국 연극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나이 많은 우리 선배들이 그랬고 이제는 젊거나 어린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의 연극적 풍습이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한 풍습 내지는 악습이 고쳐졌다가 요즘 공연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감각을 부리느라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객석에다가 그렇게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문득 가져봤습니다. 이 작품은 8년 동안 시골에 고립되어서 살았던 젊은이의 탈출 노력에 가슴이 짠해야 합니다. 이 젊은이는 하다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자기가 혁명 영웅 고관의 아들이라고 사칭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관객들은 인물의 낭비된 세월, 노력, 인생에 대한 사회적인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어디서 관객들이 웃고 어디서 울어야 하는지를 잘 결정하지 못한 듯한 인상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작품 분석이 잘못된 곳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웃음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지요. 어느 상황에서 웃어야 할지, 내가 대사와 상황을 보고 웃어야 되는 것인지, 기이한 말과 육체적인 동작을 보면서 웃어야 되는지 관객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공연을 본 날은 어느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잘 웃어주었는데요. 그렇게 웃어주면서 공연을 응원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해서 올려진 공연일 텐데 그러한 응원과 격려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관객들은 이 공연의 공연성보다는 문학성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